어이 형씨 일어나 교회 먹할 시간이야.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니클립 왁스병 캔디 곰팡이가 가득 서려있는 블루치즈 바람개비 사탕 생곤약.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먹. 네 오늘은 따로 특집으로 꾸미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먹어달라는 거를 많이 먹었더니 많은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엄청나게 많은 요청들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아 진짜 뭐 음식의 가짓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음식들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거기에 달려있던 댓글들 중에 많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음식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 갈라서 이쪽은 비교적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은... 일단은 무슨 맛인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아이 매를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곤약입니다. 아 이거는 근데 맛없기로 소문이 자자한데 보통의 곤약은 무쳐서 먹거나 뭐 조림을 해서 먹거나 칼로리가 높으니까 떡이나 면 대신에 이걸로 요리를 해서 먹는데 뭐 그렇게 먹으면은 먹을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굳이 생곤약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JJ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통으로 보여드릴게요. 맨질맨질합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미끈미끈하게 생긴 오징어 몸통스럽기도 하고 묵처럼 생겼는데 조금 단단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하 찰져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뭔가 이 점이 아주 미세하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문제는 이 냄새. 냄새가 이게 어떤 냄새냐면은 약간 그 오줌 찌린 꾸리꾸리한 것이 약간 그 밤꽃 냄새. 그래서 냄새가 조금 비호감이라서 뭔가 양념을 조금 해서 먹잖아요. 근데 뭐 생으로 먹어달라고 했으니까 먹어야죠. 오케이. 자 일단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노맛, 무맛, 아무 맛도 안 나요. 식감만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꾸리꾸리한 그 나이트 플라워 그 냄새가 끝에서 희미하게 올라요. 그러니까 아무 맛이 안 나면서 그냥 물컹물컹한데 쫄깃쫄깃하진 않고 씹으면은 다 찢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곤약이. 예. 이거 왠지 모르게 그냥 이것만 먹으면은 목구멍으로 한번 이렇게 삼켜서 넘어갈 때마다 구역질이 같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아 이거 뭐라도 찍어 먹어야겠다. 그냥 먹으면은 와 속이 다 니글니글해집니다. 이게 미끄덩미끄덩한 고무? 비닐? 그런 거 씹어 먹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리뷰를 요청하신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맛없으니까 꼭 먹어보라고 리뷰를 요청하신 것 같은. 속이 후련했냐? 오늘의 결론 곤약은 꼭 요리를 해서 먹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유튜브 먹방의 핫 아이템 니클립 왁스병 캔디입니다. 정말 유튜브의 먹방을 주름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핫한 아이템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콜라병처럼 생겼는데 뭔가 얇은 뿌연 왁스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커버가 돼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지면은 그 약간 촉농 밀랍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서 살짝 끈끈함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뿌연 녀석의 정체는 뭘지 빨간색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먹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어 뭐야 이거. 네, 복용 방법에 정해진 양은 없으나 과도하게 복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이거는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전에 저 벌칙꿀 먹을 때 밀랍 그 느낌이거든요. 과도하게 먹으면은 몸에 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봐봐, 그 반 먹었는데 안에 거 음료만 먹는 거였어. 보세요, 요거를 깨물어서 이런 식으로 음료수만 빨아 먹는 거예요. 자 일단 빨간색은 체리 향이 올라옵니다. 체리에다 설탕을 좀 많이 타놓은 것 같은 액체인데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어우. Gatsby. 약간 닥터 페퍼긴 한데 김이 좀 많이 빠진 닥터 페퍼. 자 그리고 연두색. 이거 뭔 맛이냐 이거. 약간 메론 향이 살짝 감돌아서 이게 메론 향인지 무슨 향인지 모르게끔 감도는 이상한 맛. 자 그리고 노란색. 어우 되게 레모네이드 느낌입니다. 약간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레모네이드. 이거 시긴 엄청 시고 뭐 먹으면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아유 뭐야 이거. 레몬 맛은 엄청 십니다. 자 그리고 주황색. 이거 자꾸 쳐. 이거는 오렌지 향이 나는데 어렸을 때 불량식품 오렌지 맛 사탕 막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불량스러운 오렌지 맛. 자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얘는 포도 향이 나는데 포도스럽지 않은 포도 맛. 아, 생각보다 굉장히 맛 없고요. 불량불량스러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뭐 미국 불량식품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엔간하게 먹을만한 거는 한 번쯤 경험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얘는 경험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은 불량식품을 먹을 것 같습니다. 먹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먹는 방법이 재밌어서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모르겠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바람개비 사탕입니다. 일단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하게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바람개비 캔디라길래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긴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진짜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요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밑으로 당기잖아요? 얘가 돌아가. 위로 올려도 돌아가. 밑으로 당겨도 돌아가. 방향이 달라요.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막상 바람으로 불면은 안 돌아가. 꼭 손잡이로 돌리거나 손으로 돌려야만 돌아가는 바람개비라고는 하지만 바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바람개비다.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색. 아 이게 과일 향이 잘 안 올라오고 그 설탕의 단맛만 엄청 느껴져요. 이것도 되게 학교 앞에서 파는 그 잉어엿 설탕엿 그 맛이에요. 자 주황색 한번 먹어볼게요. 주황색은 슬금슬금 오렌지 향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네. 과일 향이 막 세진 않아요. 살짝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이것도 레몬 향 살짝. 파란색. 얘는 좀 블루베리. 빨간색 요거는 딸기 맛이래요. 딸기 맛은 딸기 향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놀면서 또 돌려가면서 색깔을 바꿔갖고 Yes, I'm playing a little.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뭔가 이게 조금씩 나는 과일 향들이 섞여가지고 되게 정체모를 맛이 나는데 어쨌든 달아서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고 이 장난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탕 다 먹으면 여기다가 뭐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진짜 바람개비처럼 써도 될 것 같아. 그 왜 지난번에 먹었던 LED 사탕 그거랑 합쳐놓으면은 완전 짱이겠다 이거. 밤에 이렇게 하면은 빛나고 돌아가고 둘 다 되면은 대박일 텐데. 네 아무튼 맛은 그렇게 특이할 게 없었지만 모양도 재미있고 가지고 노는 재미도 또 있어서 즐거움이 두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탕! 바람개비 사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곰팡이가 그득그득한 바로 그 치즈! 블루치즈! 와 이거는
먹기도 전에 일단 냄새가 와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뭔 냄새냐면은 우유 썩은 거 딱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냄새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유제품인데 곰팡이가 난 거 썩은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냄새가 나나 봅니다. 크롬 분리 골금 썰기로 썰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막 꺼뭇꺼뭇한 것들 있죠? 요런 게 곰팡이가 이제 슬어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피칸테 고르곤졸라 치즈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겉면도 아주 잘 썩어 있는, 안에는 요렇게 곰팡이가 까맣다. 냄새가 너무 이게 압도적이어서 입에 넣으면 바로 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 블루치즈를 왜 준비를 해왔냐면은 바로 카스마루주라는 구더기와 곰팡이가 그득한 치즈, 그거는 구하는 게 불법이래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게 뭐 있을까 해서 블루치즈 꽝 대신 닭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냄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일단은 깍둑썰기 된 요 녀석부터. 뭐랄까요 여러분, 생각보단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우엑 하는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되게 소량이어서 그런지 괜찮은데? 흔히 아시는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이런 느낌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먹어봤었던 그 사과 치즈, 엠보그 에담 치즈나 톰가제리 치즈, 에멘탈 치즈, 그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꾸덕꾸덕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곰팡이가 피고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쿰쿰한 향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처음에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녹으면서 짠맛이랑 고소한 맛이 같이 쫙 퍼지니까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짠맛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입니다, 이 곰팡이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요 녀석 한 번에 이만큼. 피칸테 고르곤졸라. 한 번에 이만큼. 요 녀석이랑 느낌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좀 크리미한 느낌. 얘는 좀 캐러멜 같은 느낌. 근데 곰팡이가 쓴 부분들이 씹히면서 혀가 따가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한 걸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을 때는 요 녀석보다는 요게 그나마 먹을만 하다. 근데 치즈를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뭐 요리에 넣어서 먹거나 와인이랑 같이 먹거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웨이터. 자, 격식 있게 와인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녀석 블루치즈. 괜찮네. 꾸덕한 게 싹 퍼지면서 와인이 요렇게 감싸져요. 포도의 맛이랑 짭조름한 맛이랑 쿰쿰한 맛이 섞이는데 되게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취할만 하겠다 이거. 와인에서 나는 씁쓸한 맛을 얘가 잡아가는 것 같아. 쓴맛보다 단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요 녀석도 똑같겠죠 뭐. 자, 요 녀석도 똑같겠죠 뭐. 이거 아닌 것 같고, 이름이 고르곤졸라잖아요? 고르곤졸라 피자를 만들 때 요 녀석을 조금씩 떼어서 올려놓고선 피자를 구우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르곤졸라 피자도 치즈가 이렇게 조금 소프트 지우개 전복 그것처럼 생긴 치즈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얘도 비슷한 맛인데 얘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요 녀석을 같이 섞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데군데 까만색 보이시죠? 아까 그 고르곤졸라 치즈가 녹았던 그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까만 부분 보이시죠? 자, 앞부분은 꿀 찍어서 그냥 먹어볼게요. 이거 모짜렐라랑 섞이니까 꿀맛이네. 꿀 찍어 먹어서 그런가? 맛있어요. 확실히 꿀을 찍어 먹고 이렇게 요리랑 같이 먹고 또 모짜렐라 치즈랑 섞이고 절묘한 이 만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 맛있어. 자, 근데 이 뒷부분 까만 부분도 그럴 것이냐? 맛해. 이렇게 해서 피자로 먹으니까 일반적인 고르곤졸라에서 느끼지 못했던 짭조름함이 같이 들어와서
간짠간짠의 조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입안에서 싹 퍼지면서 쿰쿰함을 만들어주는데 이 꿀이 그 쿰쿰함을 잡아주니까 뭔가 병이랑 약을 같이 주는 느낌? 역시 음식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먹 이것도 먹어주세요 하고 달았던 댓글들 중에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식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